오늘 임말 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미래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두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총회장님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들이 받아서 생명의 양식으로 삼게 하시고 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주어진 선교의 사명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로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가 찬양의 자리요, 예배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요,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해줘서 다 은혜 받고 응답 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새 힘을 얻고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꿈만 같은 좋은 일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읽고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14절 말씀 어디에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은 날마다 오늘이라는 현재에서 과거를 보내고 미래를 맞이하는 오늘 하루를 오늘 살게 되는 걸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역이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사역의 우리 지도자들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의자리 참 열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오실 자녀 율동 학생들을 가르치 또 가는 곳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앞장서서 수십 년간 해오셨습니다. 우리 남부노에 소속이 되어서 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러한 우리 원장님 계시기 때문에 이것들이 훈훈하고 또 늘 쌀 나누기 운동을 하신다는 말에 감동을 받고 있었는데 오늘 미리암 선교회에 이렇게 시간이 되어서 참석해보니까 정말 한눈에 우리 원장님이 그동안에 수십 년 이제 이 선교를 끌면서 선한 일을 한 것이 참 눈에 들어옵니다. 2024년도도 희망과 부근 기대로 맞이한 지가 벌써 7개월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 이후에 태양이 떠서 자전에 의해서 날마다 변함없이 돌아가고 있는 이 사실을 무감각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젠가 변화가 온다는 것을 성경의 교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변치 말 것과 변해야 될 것을 우리는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동일하게 사역을 끝까지 해야 됩니다. 조금 1년 했다가 접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박은정장님 21년 넘게 이렇게 위한 사역을 감당한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려운 목회자들에게 살을 나눠주고 후원하고 이런 것은 한국교회 모범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박수를 만들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인격이나 그 존재 그 모든 것을 잘 이제 우리 인류에게 쏟아주셨고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리는 변치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죄종들도 변하면 안 돼요. 한결 가야 됩니다. 작든지 크든지 사역을 한결 가야 돼요. 아멘. 하루만을 봐야 돼. 개척을 했으면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붙들고 끝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걸음한 성교의 사역도 마찬가지로 설립을 했으면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뭔가 기념비를 세울 때까지 끝까지 가야 열매를 거둘 줄로 믿습니다. 조금 포기하다가 사역이든 활동 사역이든 말씀 사역이든 봉사 사역이든 목회 사역이든 신학교 사역이든 아멘. 끝까지 열매를 맺힐 때까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리의 의의 태양 대신 진리 대신 그리스도는 태양이 변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일 새까맣게 태양이 떠오른다면 우주는 끔찍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태양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 인격, 그 진리는 변하지 않을 수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격도, 우리의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굳은 믿음이 되고 변치 않는 인격이 되고 변치 않게 서로 동역하며 사랑하며 할렐루야. 조금 의의가 상하면 안 봐버리는 게 세상 사람들 아닌가요? 우리는 조금 의미 있어 같이 주목해주고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밀어주고 풀어주고 뒤돌이 되어주고 협력하는 게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위대한 우리 또한 성교회를 이렇게 또 하나님 아버지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봉헌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물질을 하나님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성교회가 또 하나님 그 물질이 하나님 쓰이는 곳에 하나님께만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가 드린 손길 그들의 사업과 직장과 또한 가정에 복을 내려주셔서 마음껏 성교할 수 있는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박은주 우리 다 아버지 선교사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원장님 또한 이곳에서 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기쁨으로 감사로 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시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물을 나요.
마음의 변질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세계는 성김에 향료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세계는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주님의 주신 사랑, 주님의 주신 은혜 빛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사랑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 아멘. 반갑습니다. 인사 좀 해봐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서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일산에서 우리가 또 형제 삼인데, 그렇죠? 저는 지금 동면의 시간이. 성교회에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뜻을 잘 요새에 돕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박원주 원장님, 오랜 세월 지켜보니까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모심을 통해서 또 많은 것들에서 사랑을 받아가고 그냥 그런 것 가지고 모든 교회 싸서 그것을 잠깐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 지금 고민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박원주 원장님만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이제 14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무엇을 했을까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있고 마음을 중요하게 지었습니다. 위대한 선교를 베끼신 교회를 세우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박원주 원장님 세우지 않고 여러분들이 세우지 않고 누가 세웠나?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래서 모든 영 성경이 말씀대로 선언을 받아가신 것입니다. 협력하여 선언입니다. 이런 말씀이 기억이 되어있습니다. 혼자 할 수는 없고 사람 인자가 여러분 더 말 잘 하신 겁니다. 한 인자가 그럼 서로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이 일을 해다 보면 설교 단점도 있을 것이고 너무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란 축사하는 저 동면을 가르쳐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 보좌를 부르시고 당과 같은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담당하사 6시간 동안 몸보려 피 흘러 물 한 방울 피 한 번 아낌없이 쏟으시고 생명 주시기까지 인류를 사랑하사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그의 보배로운 피로 죄악에서 질병에서 가난에서 저주에서 죽음에서 구원받게 축복하시고 사흘만에 부활해서 부활의 소망을 갖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본세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고 하늘 백성들 하나님 보좌에 앉히사 천년도록 왕노릇 하도록 축복하셨사오니 내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나이다. 옛일인가 예년인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항상 육신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던 것을 날마다 고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의로 교통하시니 30년 전 우리 박원주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미디암 선교회를 조직하게 하시고 미얀마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미자립 교회를 돕게 하시고 많은 목회자들을 후원하게 하신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 미리암 선교회 7월 올리에 참여한 지도자들과 사역위에 한국교회위에 나라와 민족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더운 여름 날씨에도 수고한 손길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와 또 복을 더해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대접받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더해 주시고 또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게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